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은 없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아토피 피부염에 토종 유산균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홍현주 기자입니다. 국내 청소년의 20%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. 하지만 원인도 치료법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하는 토종 유산균을 찾아냈습니다. 자체 개발한 토종 유산균, 비피두스균입니다. 비피두스균이 생산하는 특정 단백질이 아토피 원인 세포를 사멸시켜 아토피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공동연구진은 신생아의 장에서 찾아낸 비피두스균을 실험쥐에 먹이고 관찰했습니다. 그랬더니 비피두스균을 먹지 않은 쥐와 비교했을 때 먹은 쥐는 귀를 긁는 횟수가 줄었습니다. 피부 손상이 완화된 겁니다.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원인 세포의 수를 세어본 결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건균을 급여한 구에서 감소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이 균을 특허 출원했습니다. 비피두스균의 분해물로 만든 이 화장품은 피부 보습과 얼굴 붉은기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농촌진흥청은 비피두스균을 넣은 치즈와 소시지 등을 만들어 이 균이 들어간 음식의 억제 효과도 확인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